한 중국어선 갑판 위에 붉은 천으로 감싼 관 하나가 놓였습니다. 입관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선원인 24살 아리 씨. 관을 들어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리 씨가 숨지기 전에도 19살 알파타, 24살 세프리 씨가 숨졌고 숨진 그날 모두 수장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이 사건이 좀 아름아름 알려졌는데 중국 배에서 일어났다는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한국에서 보도할 때는 중국 어선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걸 명시를 했고 어떻게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환경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배 위에서 수장을 당했다고. 믿기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그런 게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증거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자료를 보내주시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장면들은 진짜 믿을 수가 없었죠, 보면서도. 이분들이 노동 착취, 인권 침해를 상당히 당했고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끔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인권 활동을 하는 선상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가가 국내에 있는 공익인권법인과 연결이 돼 있었고 특히 선원이 4명이 죽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은 부산항에 내린 다음에 갑자기 질병이 악화돼가지고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전체 이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되죠. 일단 숨진 선원분들이 24살, 21살, 24살 그리고 제일 어리신 분이 19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젊은 청년들의 죽음에 굉장히 큰 붕괴를 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은 이제 미루어 짐작만 해왔던 선상에서의 인권 침해. 중국 선원들은 생수를 마시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거름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별에 대해서 특히 많이 붕괴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선 제대로 보도가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감사 인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에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지만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비단 뭐 중국 어선 위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취재를 했고 보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국가별 혐오나 인종적 혐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워낙에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가난한 집안들 출신이다 보니까 애초에 계약금 자체가 한 달에 $300, 많이 받는 분이 $400. 그마저도 위약금 떼버리고 거액의 중개 수수료 떼버리고 하니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120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중간에 내렸잖아요. 중간에 배에서 내려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또 돈 못 받고 오히려 거액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가족들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상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배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이 빈곤이라는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